이렇게 해서 2017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7년도의 마지막 기탐. 네. 2017년도는 보니까 금토일 하고 딱 끝나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29일 기탐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30일 날 배탐하고 31일 날 썬탐이 올해 네, 버즈비TV를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같이 2017년의 기탐의 마지막 기어로 리베볼 기어는 바로 깁슨 커스텀샵 60주년 기념 모델 60 애니버서리 57 골드탑 레스폴 다크백 VOS. 아, 아우, 이름도 다크백이구나. 길었네. 다크백의 탑골이죠. 예. 네. 예. 탑골. 네, 탑골.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29일 마지막 기어고. 파고다 공원이란 얘기죠? 예. 탑골이. 파고다 기타. 예. 네. 1월 1일 날또 깁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예. 1월 1일 날에는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리는데, 레스폴 스탠다드 페인티드 오버. 페인티드 오버 해서 아주 비싼. 블랙 골드. 네, 거의 700만 원에 가까운, 육박하는. 네, 육박하는 그런 기타를 가지고 1월 1일 저희가 새해를 맞이할 건데, 2017년도 보니까 트레디셔널, 깁슨 트레디셔널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1월 1일을 깁슨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올해는 아주 비싸게 마무리하고 더 비싸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한해뭐 정말 고품격 기어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2017년도 준비해 고품격 봤습니다. 기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네. 많았는데, 2017년도에 이제 사장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품격 기어를 많이 하긴 했는데, 깁슨 커스텀샵, 깁슨의 그 고급 기어들을 많이 안 했던 한 해라고. 아, 그래서 예. 2018년에는 조금 더 그런 깁슨의 하이엔드급 기타들, 커스텀샵 기타들을 조금 더볼 기회가 많아질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원래 해주셨습니다. 짝수에는 깁슨이죠. 홀스웨가 팬더고.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깁슨이 또 이렇게 득세를 하는 그런 해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2017년 마지막 기탐, 다크백 VOS는 536만 8천원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 것처럼 56만 8천 원씁니다. 오더베이스로 올 초에 주문을 한 예. 네, 그 커스텀샵 모델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을 사장님이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99.5cm 전장에 48mm 두께, 78mm 뒷둘레. 역시 크죠. 역시 크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탑은 투피스 라이틀리 피겨드 메이플, 그리고 바디 목재는 라이트웨이트 솔리드 마호가니. 제발 라이트웨이트란 말좀안안 썼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이게 어디가 깁슨 라이트? 금기어 예, 라이트. 라이트웨이트라니 예. 뭔 소리야 이게. 디럭스 라이트 이런 거좀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디럭스 라이트면 어떨까요? 디럭스 라이트. 디럭스는 무겁다는 뜻이고요. 네. 라이트는 밝다는 뜻인가? 네. 밝다는 뜻이. 아, 밝다. 네. 밝은 무게. 네. 그렇죠. 약간 뭐 무제한급 중에 제일 가벼운 예, 느낌이죠, 예. 라이트웨이트라는 게. 네, 원피스 마호가니 미디엄 청키넥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로즈우드 지판의 싱글 밴드 클라슨 디럭스 머신 헤드. 이거 그리고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좋아하는 이 그린 튤립. 예, 얘도 60년이라고 딱 써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42.9mm 너트, 나일론 너트입니다. 아주 하얗게 그냥. 네. 지판 공기는 12인치,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22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역시 깁슨의 스탠다드 24.75인치, 629mm죠.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커스텀 버커 세트. 네, 그리고 투볼륨 투톤, ABR 원 브릿지,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는 네, 탑골 기타. 네. 무게. 그렇습니다. 이게 57년도잖아요. 예. 57년도에 60주년 기념 모델이기 때문에 딱 지금 7년 2017년도가 지금 마지막. 60주년이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60주년의 마지막 날 이걸 해서 또 더욱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60주년 기념 모델이라서 60대 전 세계 한정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60대 딱 남아 있고 네, 60주년 기념 모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타입니다. 무게 몇대 몇? 4.14? 4.154? 야. 이건 동점도 안 예, 이건 나오겠는데? 야, 이거 뭐지? 4.1415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도안이면 뭘세? 무거우면. 근데 아까도 탄착구는 맞았는데 둘다 터무니없이 틀렸단 말이에요. 어우, 선생님이 맞춰줘서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g 차이로 맞춰주셨네요. 4.20. 이렇게 무거워요? 그럼 아, 4.2야, 이게? 4.2. 진짜 무겁긴 무거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기름치죠, 기름치. 네. 여러분들 이게 그때 이누 씨가 스테이크 굽는 걸 한번 봤는데 네.
그 올리브유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처음에 하는 거 시즈닝을 좀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올리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숟가락 처음에 좀 뿌리고 네, 한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또 엄청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 거의 연기가 날 정도로 달군 다음에 피어링을 네, 예. 한쪽이 거의 타게 예. 예. 육즙을 가둔 거. 그렇게 만든 기타인가 봐요. 예. 기름을 막 기름 기름기가 진짜 지금 팬도 3시간 하다가 여기 오니까 네. 아, 기름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겠네요. 마샬로 할 때 마샬에서는 버터 향까지 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이 로스티드 메이플이었잖아요. 예. 약간 석쇠에서 기름 빼면서 굽다가 팬에다가 기름 때려놓고 굽는 느낌이 확 나네요. 아 근데 참 풍미 좋고 네 넉넉하네요. 되게 오랜만에 소고기는 미제죠. 아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성입니다. 에이, 이게 팬더 지금 게인 볼륨이 좀 작은데 이거 아마 게인 부스터까지 먹을 거야 아마. 팬더게 어택음이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서스틴이 길어질까요? 야, 마샬인데요. 양질의 기름 맛. 아, 맛있네요. 네, 강렬한 E 마이너 베이스로 한번 예. 락곡을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 깁슨의 이 무거운 묵직하면서 기름기 넘치는 이 뭐랄까 야, 진짜 미국 냄새 나는 이 개인. 저희가 요새 뭐 개인 사운드 들어봐야 사실 아이바네즈
뭐 듣고 얼마 전에 잭스 한번 듣고 개인의 네. 찰기가 없어 알바네즈로 아, 이게 뭐랄까 아, 진짜 기름 양이 다르네요. 예. 기름 양이 네. 그렇습니다. 와 뭐 이거 뭐 엄청나네. 소고기를 소기름에다 구워 어. 다 굽고 튀겨 막 튀겨 막 이제 엄청나네요. 아, 기름 맛을 제대로 봤어요. 자 이렇게 VUS 모델 같이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야 한 줄평 네 뭐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네. 여러분의 음악 생활에 뭐 스타워즈 같으면 포스가 따라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음악 생활에 항상 깁슨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불붙은 의지에 네. 기름을 뿌려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타가 네. 아닌가. 연말 되면 불이 붙더라도 좀 이렇게 사그러들죠.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끼얹으면 그냥 붙는 거야.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붙은 의지에 깁슨을 끼얹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와, 참 엄청나네요. 이 골드탑이라는 게 사실 57년 골드탑이라는 그 디자인과 그 스펙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오랜만에 이런 깁슨류의 정말 기름진 미국 게임 들어보니까 2018년에 이게 자주 올 거라고 또 하니 예.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이제 좀 깁슨이 좀 뜸하기는 했어요. 예. 네. 오랜만에 또 기름의 바다에서 2018년도에는 좀 김치를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느끼해 리뷰하다 이렇게 한 조각씩 먹어야 돼.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 점수 뭐 이거 완벽하네요 기타가. 그렇습니다. 네 완벽해요. 완벽하다고요? 가격 싸고. 네. 소주 대 냉면이 아니라 뭐 버터 대 마가린. 네. 8.0 9점. 네. 8.5. 선생님은 오랜만에 나타난 기름에 높은 점수를 주셨군요. 기름이 맛있어요? 예, 아 그럼요. 네. 기름이 맛있죠. 네. 네. 뭐 살 뺀다고들 새해 되면 뭐 다이어트 시작하고 막 금연 시작하고 그러는데 네. 기름 앞엔 장사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예. 그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안 먹어?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간만에 엄청난 풍미의 기름 맛을 보여주었던 VUS 모델로 2017년도에 깁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018년의 시작을 이거보다 더욱더 비싼 기름 700만원에 호가하는 정말 양질의 기름으로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진짜 고품격 기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기원을 다음 시간에 1월 1일 첫 기어 페인티드 오버 레스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